안녕하세요, 딩문입니다. 제가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제 캐릭터 소개를 올리기로 했잖아요. 물론 꼭 약속드렸던 건 아니긴 한데, 아무튼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이번 달, 4월 달 올리려고 3월 달 영상을 보니까요. 지금이랑 조합이랑 뭐 레벨이랑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번 달에는 그 소개를 점프를 하고, 다음 달에는, 그러니까 5월 달에는 무조건 초선 만렙 찍고, 얘까지 맹액으로 합치고, 5월 캐릭터 소개를 해보려고, 이렇게 4월 캐릭터 소개는 점프를 할 겁니다. 이 얘기만 하고 녹화 끄면 좀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하면서 하느라고 조금 꼬였는데, 제가 요거 삼격수 사냥을 연습 중이거든요?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보세요. 여기는 노부츠나랑 초선으로 패고, 여기는 다문천왕으로 하면은 괜찮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지난번에 말했던 초선이랑 노부츠나 투격수 사냥에다가 남은 한 부대를 다문천왕으로 처리하는 느낌? 어차피 얘네가 두 부대는 처리를 못 하거든요. 그리고 다문천왕으로 이거 잡을 때는 파동이 필요가 없다는 게또 좋아가지고, 이거 천천히 잡아놓으면은 여기 잡아놨어. 아이, 뭐야, 이렇게 손이 꼬여. 암튼, 괜찮죠? 요런 식으로 사냥해가지고, 지금 초선 경험치가 38억 5천인데, 초선 만렙 찍을 때까지 돈을 얼마나 버나 해볼까 싶어요. 이게 초선 솔플 사냥이 아니어가지고, 역시나 별 의미가 없을까 싶기도 한데, 그런 거를 해야 사냥이 빡세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다음 달까지 목표로, 초선 만렙 목표로 이렇게 삼격수 사냥을 해볼까 합니다. 한동안 좀 거상에 많이 소홀했는데, 요즘 거사 타임이 끝난 건지 거상 되게 재밌네, 갑자기. 열심히 해봅시다. 이거 수익 다 모으면은 괜찮을 것 같아. 그리고 이거 삼격수 사냥이 되게 괜찮은 것 같은 게, 초선이랑 노부츠나 난사 해놓고서 잡을 때까지 어차피 기다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다문천왕으로 사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쁘지 않아. 단점은 이렇게 말하면서 하면 손이 꼬여서 안 된다는 거? 근데 뭐 제가 하루 종일 말하면서 게임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죠? 세 부대도 클리어 가능해. 오늘 영상 내용 요약하면은, 첫 번째로는 4월 캐릭터 소개는 점프하고요. 3월이랑 다를 바가 없고요. 그리고 5월에 올 때는 무조건 초선 만렙 돼 있고, 얘 맹액으로 합치고 오겠다. 그 얘기랑 마지막으로 초선 만렙 찍을 때까지 얻는 수익을 다 모아가지고 한번 정산을 해보겠다. 여기까지라고 하네요. 그러면 지금까지 딩군이었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방금 말한 대로 애들 템을 싹 정리해가지고 여기다가 돈을 모아봅시다. 이거 이따가 팔고, 갖고 있는 템들 좀 팔게요. 다 팔았죠? 그리고 돈도 여기다가 옮겨줘가지고 싹 정리합시다. 이렇게 이제 시작이고, 여기다가 모을 겁니다.